네, 반갑습니다. 지구과학의 윤달성입니다. 네, 오늘부터 지구과학 강좌를 시작할 거고요. 최대한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시게 판서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끔 간략하게 해서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교재는 PDF 파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PDF 파일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PDF 파일 좀 꼼꼼하게 보시면 지구과학 문제 푸는데 크게 부담이 안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강의 수 많지 않을 거니까요. 꾸준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태양계의 뭐 기원설부터 해서 원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질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와 해양 이런 순서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원시 지구의 진화라는 게 나와요. 원시 지구의 진화. 근데 이제 원시 지구라는 걸 하기에 앞서서, 원시 지구라는 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태양계 형성부터 볼 건데요. 자, 태양계는 우리가 성운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성운이라는 물질은 뭐냐? 성운이란 물질은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구름처럼 많이 모여있는 걸 우리가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성간물질에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먼지와 티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운 중에서 밀도는 높고 온도는 비교적 낮은 성운에서 이제 별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태양도 별의 하나죠. 그래서 일단은 별이 먼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겁니다. 그다음에 태양계 형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별이라는 거 이젠 성간물질들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진 성운이라는 게 수축을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쓸게요. 자, 회전 수축이라는 걸 해요. 자, 성간물질들이 이렇게 있었고, 얘네들이 외부의 어떤 초신성 폭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회전하면서 수축하게 됩니다. 지구과학에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마시라고 제가 최대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은 하겠지만 딱히 필요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우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얘네가 회전하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 수축하면서 이 수축에 관여하는 에너지가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되겠고요. 중력 수축을 한다고 볼게요. 자, 중력 수축을 하게 되겠고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친구들이 움직이죠?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또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이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열 에너지가 됐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성운이 모이면서, 회전하면서 모이면서, 아, 얘네가 열에너지가 발산되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회전 수축을 하고, 어느 정도의 별이 크게 커지면, 우리가 원시 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 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원시 별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시인을 사람이라고 안 하듯이, 원시 별도 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별이 아닌 이유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아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아요.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고 나서. 자, 중력 수축이라는 거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꾸준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나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자, 우리가 켈빈이라고 하는 건 섭씨 몇 도, 우리가 쓰고 있는 온도 있죠.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걸 우리가 켈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00만 켈빈이라는 얘기는 결국 그냥 1000만 도라고 비슷하게 보셔도 되겠죠. 자, 이러면 중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수소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수소핵융합. 그럼 이제 수소핵융합이라는 건 수소가 4개가 모여서 헬륨과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1g이라고 쳤을 때 4개가 모이면 4g이죠. 근데 헬륨이 그럼 4g이 나와야 되는데 4g은 아니고 한 3.9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0.1 정도는 에너지로 바뀐다. 이 0.1이라는 걸 결손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구나. 이거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러한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별이 태양입니다. 주계열성의 대표적인 별이 태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태양. 뜨겁죠? 태양이 엄청 뜨거운데. 그러면 태양 주변에는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렇게 해서 행성들이 있죠. 쭉 나눠서 지구형 행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이라는 게 생겨요. 어떻게 행성이 생겼는지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구형 행성. 대표적인 행성이 지구라서 지구형 행성이고 목성 행성은 대표 행성이 목성이기 때문에 목성의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구형 행성은요, 다소 무거운 녀석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거운 성분들로. 그리고 목성의 행성들은 가벼운 당연히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우리가 암석형 행성이라고 부르고요. 목성의 행성은 가스형 또는 기체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얘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페이지로 설명을 좀 드리면 뭐 다른 거는 안 나와 있네요. 자,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사념 행성. 주사념이라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뒤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수소형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성의 행성은 수소와 헬륨이 많고요. 주로 있고 암석형 지구형 행성은 규소 산소가 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실제로는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럼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인 거죠? 그렇죠?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원시별 주계열성. 중심부는 태양이 됩니다. 자, 여기 중심부는 태양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림을 조금 더 그리면, 중심부는 이렇게 해서 모여서 태양이 수소핵 융합을 하는 태양이 형성되지만, 주변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요. 원반 모양의 성운을 형성합니다. 원반 모양의 성운을 형성을 해요. 자, 뭐 이게 각운동량 보존 법칙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리 파트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원반 모양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여러 물질들이 이제 회전을 하고 있겠죠. 자, 회전을 하고 있을 건데 당연히 물질마다 질량이 다르니까 회전하는 속도가 다를 겁니다. 회전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라는 걸 발생을 할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충돌이라는 걸 일으킬 건데 보통 좀 작은 행성들이 충돌을 해요. 자, 미행성 충돌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럼 충돌을 하게 되면 마찰이 생기게 되고요. 마찰이 있다는 건 곧 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녹아있는 마그마의 바다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마그마의 바다. 모든 물질들이 녹아있는 마그마의 바다. 그리고 마그마의 바다에서는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는 화산 폭발이